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로버트 모건 목사님이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걱정이 컸던 목사님은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며 고심했지만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어떤 해답도 찾지 못한 채 주일날 설교 준비를 위해 성경을 폈는데 별안간 맡기라는 단어가 눈에 크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읽은 문장들이었지만 새롭게 목사님의 마음에 다가왔다고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맡기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더 넘치게 행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고 바라보라는 그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자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은 목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책에 담았고 그 책은 4천만 부 이상 팔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90일 성경일독 오늘의 미션은 6월호 큐티 책 구매하기 또는 선물하기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 중 하나는 평소 자주 접했던 말씀 구절, 말씀 단어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면서 마치 처음 본 것처럼 큰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생명의 삶 큐티 책을 구매하셔서 또는 선물하셔서 그 은혜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90일 성경일독의 주제인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은 이렇게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공 스티커를 꼭 붙이시기를 소망합니다.